자, 현시각이 10시 39분입니다. 오늘 주가가 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상승에 견인차진 역할은 바로 미 증시가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미국 증시를 보시면요. 이 선물 차트로 보통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얘는 과매도 구간에 와 있죠. 20이 외봉이면 124 뜨고 20이 쌍봉, 60이 외봉이면 240 뜨는데 딱 여기서 뜨고 있는 주가 위치가 바로 현재 주가 위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PPI가 애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왜 미국 증시는 위로 올라갔을까요? 바로 그동안에 시장을 괴롭혔던 미 국채금리가 하락을 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여기서 이미 국고초연회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그냥 이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놔둬버리면 이거는 이머전시가 돼버린다. 그때 여기서 금리 올릴 필요 없이 이미 이 실질금리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부담스럽다. 여기다가 바로 여기 내용을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가 기대했던 거 양적 긴축을 재고할까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020년도에 시장이 움직였을 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도에 장이 강하게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시장의 끝자락은 바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끝납니다 라고 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장이 제대로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주려면 얘는 QT 양적 긴축이 둔화되는 시점이 그 시점인데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고 이미 그 내용을 여기 미리미리 항상 여러분께 예고 말씀을 드리죠. 여기 보시면 채권 시장의 쇼크에서 급락 과정을 줬다. 그러니까 이 채권 금리만 내려가면 이 장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 장에서 마지막 보루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과매도존에 와있다.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과매도존이 있기 때문에 얘는 떠야 된다. 이게 늦게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작게 보셨는데 그죠? 이 내용들이 바로 여기 안에 적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번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요 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 데이터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요 안에 내용들이 그래서 얘는 지금 과매도전에 와있다. 국내 시장도. 그래서 얘 주가는 떠야 된다. 그래서 얘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얘가 올라갈 때 다만 내가 완급의 조절은 30분봉의 5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기도 올라가다가 첫날 여기 올라갈 때 얘는 많이 두루맞았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건 사실 약간 변해편인데 저렇게 올라가다 다른 나라 증시는 괜찮은데 우리네가 두들맞았던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이번에 하마스의 소위 그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러를 저질렀는데 이 하마스의 이 무장 세력들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 북한제 로켓이 있었고 그다음에 땅굴을 공개했는데 이게 딱 북한 땅굴이라는 거죠 모양이. 그럼 이게 북한 연루된 거 아니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또 밑으로 빠졌고요.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땐 괜찮습니다. 내려갈 땐 여기 요때마다 리스크 관리 조금씩 해주면 됩니다. 이거 올라갈 때 당연히 매수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는 매수 플레이였었고요. 그죠? 요게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얘는 60 여기서부터 얘는 저항선이 어디 있냐면 여기 1번, 22번, 60 일반적이면 여기가 저항이 있고 그 사람이 여기가 저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요 사이에는 저항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얘가 35가 꺾어질 때 요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얘는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역시 가장 컸던 것은 얘는 과매도 구면에 있다. 계속 여기 과매도. 그리고 여기서 계속 여기 업그레이드 버전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과매도 구간 쪽에 있다. 과투매 자제해야 된다. 과매도에 있다. 과매도에 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요게 제대로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럴 때 미국 증시에서도 위로 올라갈 때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드린 종목이 있죠. 뭐 다른 것들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강조드렸던 종목은 엔비디아. 잘 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엔비디아는 저희가 엔비디아는 여기 라인서부터 60선 라인서부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갈 때 매수 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 라인에 들어가셨던 분들 드디어 엔비디아를 여러분들 호적에 올려놓으셨네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얘는 468인데 얘는 460부터 500달러 선 들어가면 요선 약간 일부 내가 속도 조절 가능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매수도 역시 축하드립니다. 이게 알고 매매는 거고 이게 바로 주가 지도다로 있습니다.
또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매도 기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건 뭐 저희가 책을 저희 수강생 이건 저희 사실은 회원님들에 대한 혜택입니다. 저희 KGC 패밀리. 아, 요게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200명이 아, 되느냐 안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258명인가? 아, 200명이 목표인데. 아,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여기다가 제가 살짝 올려놓는 중입니다.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아,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뉴워드가 되는 강의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매매하는 거죠. 주가지도 이렇게 알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매매를 아 얘가 내려가도 얘가 과매도구나. 그죠?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 계속 저희가 매도 계속 매도 됐잖아. 매도입니다 그랬는데 결국 과매도 내려갈 땐 절대 때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위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될 때 올라갈 때는 비타격증 조금씩 주는데 이렇게 35가 꺾을 때마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번개차트가 20쌍모이거나 특히 60이 쌍모일 때마다 이때마다 내가 좀 줄이면 되겠고 반면에 상대로 많이 빠진 종목은 매수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죠. 딱 하나 과매도에 있다. 그리고 이머전시에 들어갔다. 누가? 중앙은행이. 그죠? 이게 제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이게 이머전시에 들어갔다. 이머전시. 근데 도이치방크도 역시 같은 시각을 내놨고요. 월스트저널에서 QT 재고가스 이게 지금 시장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PPI가 높게 나왔어도 올라가는 이유가 주가가 뜰 만한 자리에 오면 그게 뜬다는 거죠. 그 트리거를 삼성전자가 어제 당겨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목그램 명단 항상 여기다가 제가 써놓고 있습니다. 아, 종목그램 명단 항상 얘가 밑으로 조정을 둘 때 내가 저가가에서 매수플레이를 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에서 3% 있는 종목군들을 배팅을 쓰시면 되겠다는 것을 이 명단을 가지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이런 거, 이거 뭐 두산 테스트 이런 것들도 뭐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 실적주들이죠. 이런 것들 밑으로 갈 때 뵀습니다. 여기도 이거 다른 것들 여기 내려오고 있네. 이런 것들은 매수플레이를 구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뷰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가 외봉의 중방에 마틴의 120 뜨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명단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얘는 올라갈 때 60과 20과 60을 보셔야 되고 얘는 내려갈 때는 5 바디를 주기 전까지 얘는 계속 저쯤 내려갈 때 매수플레이가 계속했습니다. 얘가 이제 올라가다 이 반등 끝날 때는 언제냐면 얘가 올라가다 조정할 때는 여기 5 바디 줄 때까지는 얘는 괜찮다. 여기 위는 좀 조심하시면서 대신 내려갈 때 5 바디 줄 전까지는 얘는 저쯤에서 매수가 있다. 이것도 계속 이거 말씀드렸던 거고요. 본 방송은 저희 회원님 중 방송이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이 교육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얘도 과매도 22상매도 62번가 얘도 여기서 뜨고 있겠죠. 여기 60과 여기 20과 64에서는 조심하시고요. 대신 내려갈 때 여전히 매수플레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요. 즐거운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